이게 D의 식탁 전의 게임인지 아니면 D의 식탁인지 잘 모르겠네. 1995년 지금 딱 20년 전 게임이네. 21년 전 게임인가? 하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죠. 병원으로 들어가는 여주인공. 뭔가 기괴하지 않습니까? 공포감이. 아, 저택이구나. 저택으로 들어가는 여주인공. 그곳엔 새로운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슈퍼문이 뜨는 그 밤. 병원 맞구나.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병원이야. 오! 하지만 그 병원엔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 끔찍해! 마음을 추스리자. 1995년이라서 핸드폰이 없어서 신고를 못하겠어. 공중전화를 찾아야 돼, 공중전화. 아, 저 헌혈 광고 아니었어, 저거 방금? 아닌가요? 그녀는 공중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는 온통 널브러진 시체들뿐. 어? 하지만 그곳엔 갑작스런 슬라임? 이건 뭐지? 물 같은 걸 끼웠나? 만져도 될까? 이 안에 공중전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녀를 덮쳐오는 어둠의 그림자. 그곳엔 덩그러니 식탁만이 남아있습니다. 아, 게임 시작했어. 게임 시작했어요. 게임 시작했어요. 옛날 세계 최초 3D 게임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니,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기로 나온 게임이 많이 없었거든. 둘러보자. 저 그림이 정확하게 안 봐져. 아, 이 그림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그림에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아, 캠 확대해야죠. 캠 확대해줄게요. 화면 좀 밝게 해주세요. 눈 아파요. 화면 밝게 못해.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그런 기능 따위는 없어요. 뒤로 들어갈까? 자체로 밝게 해줄까? 자체 기능으로 밝게 해줄까? 이거 어때요? 살짝 밝게. 어때요? 내가 자체 이 나는 어둡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밝게.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걸어간다. 소리가 너무 작지 않아? 잠깐만, 소리 일부러 줄였더니. 어? 어? 아니 무슨 소리지? 로라? 내 이름은 어떻게? 국적이 불문. 한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아, 우리 아버지라고? 아, 돌아가래. 돌아가라, 로라. 여기엔 엄청난 것이 있어. 로라, 돌아가. 로라, 나는 아버지.
게임 주식회사에서 만든 30점짜리 게임 같아요. 아 옛날에 이거 진짜 대박만 이거 옛날에 점수 되게 높았었어 리뷰 점수. 어 가볼까? 한번 움직이면은 다른 데로 못 움직인다? 어! 나야! 어, 씨, 귀신인 줄 알았어. 있는데 누가 거울을 놨어. 어? 아니 술통? 소리 작았어요? 스토리가 어떤 병원에 오게 된 로라. 이 병원에 왔더니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뭔가 아버지를 찾으러 왔나? 아버지를 찾으러 온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어떤 갑자기 물방울 같은 게 나오면서 나를 덮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저택으로 오게 됐어요. 로라 머리 상태 최신 유행 스타일입니다. 어 뭐야 이거? 어 가시가 여기 자, 어? 뭐지? 어! 어! 안돼! 오! 아! 아 살았어! 어 다행이야! 어 죽을 뻔! 어. 죽을 뻔 봤어! 아 저쪽으로는 가지 말란 뜻이겠지. 일단 딴 데로 가자. 어 살았네요. 96년도 고전 게임입니다. 아 이 누가 어? 아니? 어? 저 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어? 오! 아, 뒤발꿈. 아, 뒤발꿈. 꿈이었어. 꿈이었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옛날엔 겁나 무서웠겠다. 96년도에 만약에 이런 그래픽을 처음 봤으면 정말 까무러쳤다니까? 옛날에 이거 버추얼 파이터 이런 시절 아닙니까? 그때 이런 그래픽 봤으면 이제 깜놀했어요. 옛날에 진짜인 줄 알았어. 3DO로 처음 이 게임이 나왔을 때.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96년도 게임이에요. 96년도 게임. 근데 96년도면 내가 고2 정도 됐을 건데. 뭔가 이 벽난로 수상해. 아, 그렇지. 뭔가 열쇠가 있구만. 나 의외로 몸매 좋아. 열쇠야. 아, 총 139만 장이 팔린 게임인데 정말 사람들이 대단해했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 139만 장 팔렸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게임. 어 잠깐만. 오! 저 그림 속의 여자가 난가 설마? 아 이게 앞 아니면 뒤만 볼 수 있다? 이 여기 지나가는 이 부분에서 멈출 수가 없어. 아니면 가슴을 확대하지? 조심해서 나가볼까? 아 96년도에 이 정도 퀄리티는 진짜 엄청난 거였어요. 게임이 저랑 동갑이에요. 아 게임이 동갑이래. 어 이거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뭐 튀어나올 것 같다. 이 열쇠를 어디다 써볼까? 여기 열쇠를 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저 문인가?
저 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야, 상체에 입은 옷이 원래 이때 당시 어깨뽕 옷들이 유행이라서 아마 어깨뽕이 많아서 그런 걸 거야. 아, 에, 제발 잠겼어. 이상하네. 걷는 게 좀 답답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 게임이라 걷는 동안 로딩해야 돼. 아니야, 그런 기술 따위는 없었겠지. 걷는 동안 로딩하는 기술 따위는 없었을 테니까. 어, 뭐야? 아니, 이건? 이건? 아, 방사능 바퀴벌레? 60초에만 나오던 게. 어, 방사능이 둘러싸여 있다. 어, 슝 간다. 어, 저 뒤에 전봉기 아니야? 그래, 그때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어. 그 스테이크는 참 맛있었지. 엄마가 해줬던 스테이크. 어, 엄마? 엄마? D? 그리고 엄마가 했던 그 펜던트. 이런 바퀴벌레 문양이었어. 엄마, 엄마. 아, 나, 내 어린 모습이구나, 엄마가 아니라. 아, 내 어렸을 적. 소름 끼쳐. 정적. 아, 자,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이죠? 어렸을 때 자기가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목걸이가 생각났어. 제발, 제발. 아, 열리지 않아. 좋아. 결국 길은 하나야. 아까 그 가시가 있던 곳, 그곳을 뚫어내야만 돼. 우리가 중요한 지금 힌트를 얻었죠? 어렸을 때 스테이크를 먹었다. 아, 잠깐만, 이 열쇠를 저 뒤에서 사용하는 건가?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 전봉기 드립이 왜 불편해요? 전봉기처럼 나와서 전봉기라고 그랬는데. 전봉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 가자. 이쪽으로. 여기에다 이제 뭔가 열쇠를 꽂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걷는 게 너무 느려. 이게 뭐 하는 걸 텐데, 이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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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본다. 아, 둘러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없네. 느릿느릿. 느릿느릿. 옛날 게임이라서 걷는 게 느려요. 옛날 게임이라 걷는 게 느려. 왜냐면 얘들이 이걸 빨리 이거 하는 동안 저 배경을 조금 조금씩 이제 끌고 와야 되니까 갈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저 핏자국. 일로 지나가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 안 돼. 저 길로는 못 가. 그럼 열쇠를 어디다 쓰는 곳이 있을 텐데. 열쇠를 쓰는 곳이야. 방금 주신 열쇠를 어디다 쓰는 걸까요? 이 거울에다 쓰는 걸까? 네. 올라가 보자. 제가 이러려고 방송을 기다렸나 자괴감이 드네요. 아, 이 게임 엄청난 명작 게임이에요. 아, 여기 문이 또 있었구나. 옛날에 135만 장이나 팔렸으면 진짜 엄청난 거라니까요, 완전.
밀리언셀러 아니야, 밀리언셀러. 어, 열렸다. 어. 의외로 까시의 집이야. 뭐 이렇게 까시가 많아? 어? 뒤에도 있나? 어, 이거 좀 무서운데? 진짜 무서웠어. 다시 들어가 보자. 자, 다시 실례합니다. 여기 어딘가 이 열쇠로 뭔가 여는 문이 있지 않을까? 아, 설마 이건가? 어, 이건가 보다. 1, 2, 3, 4. 아, 그렇지, 이거다. 자, 아까 3번이었나? 2번이었나? 1번부터 열까? 어, 그렇지. 어, 이건 편지? 저 편지 어떻게 읽지? 저거 아이템 인벤토리를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 버튼이 뭔지 모르 인벤토리 버튼이 뭔지 모르겠어. 2번 꽝이야. 비었어. 네, 공포 게임이에요. 3번 네. 피자국? 네. 재밌는데? 이게 재미없나? 어. 4번 여기도 피었어. 게임 방식도 되게 오작동이 없는 방식이라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느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어, 뭐야, 씨. 저거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완전 옛날 분위기라서. 근데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어. 저 편지를 한번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인벤토리 버튼이 있나? ESC키를 누르면 왠지 꺼질 거, 하면 게임이 꺼질 것 같아서.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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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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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이였어. 아, 이 편. 아, 이걸 선택한 다음에 해야 되는구나. 아, 시계도 있어. 분첩도 있네. 뭐야? 아, 아, 아! 어, 깨졌어. 뭐야? 내 얼굴을 못 견디고 거울이 깨졌어. 내 얼굴을 못 견디고 거울이 깨지다니.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안 써진 글씨구나. 열쇠 안 써지고. 안 읽어져 저거. 아, 아, 아! 아, 또 깨졌어. 저, 아, 뭐야? 볼 때마다 깨지네. 저거 뭐야? 저 많이 보면 안 되는 건가? 보면 안 되는 거였나 저거? 더 깨졌는데 아까보다? 뭔가 열쇠를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저 힌트 보는 거예요? 아, 그게 힌트였어? 그게, 아, 아, 저게 힌트 보는 거래. 아, 저게 힌트였어요? 아, 그래? 여기 중간에 뭔가 멈췄다는 건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건데. 아, 그게 힌트로 어느 공간을 보여준 거구나. 거울이 놀랐어.
자,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일부러 이게 원래 한 이 정도만 밝혀야겠다. 자, 문 열어보자. 이 열쇠 어디다 쓰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열쇠 어디다 쓰는 거야. 아, 이거 로라 제발 이 열쇠. 어, 썼다. 아, 썼다. 여기 맞아. 아, 그렇지. 대박. 이 열쇠 분명 여기야. 해냈다. 와, 역시 역시 게임 BJ 대박이죠. 어, 아! 생각보다 놀라진 않았다. 로라는 점점 이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뭐야, 팔이, 한쪽 팔이 왜 저기 껴져 있지? 좌우지 장지지지 춤을 추는 듯한 해골의 모습. 뭐 소리가 나. 다가갈 때마다. 혹시 이걸로 땀을 닦아주나? 거울을 보면 안 되고. 시계는 뭐지? 시계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뭐 옛날에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나 그래 너무 좋은데 이 분위기가. 팔이 꼈어. 근데 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내가 문 열고 들어왔으면 뭔가 아이템을 줘야지. 나갈 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나?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었구나. 아니, 이건? 이 레버는 뭐지? 당겨볼까? 1땡. 뭐야? 왜 1땡에서 2땡으로 바뀌는 거지? 이 게임은 2시간 안에 못 깨면 게임 세트예요. 아, 진짜? 이 게임 무조건 2시간 안에 깨야 되는 거였어요? 아, 진짜? 아, 그런 거구나. 이거 뭐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번호가 뭐야? 힌트가 뭐지? 힌트가 없었는데? 뭐냐? 뭐지? 7호.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게 지우자 바뀌어요. 지우자 바뀌어 뒤에 게. 시간을 맞추는 건가? 아, 종이 읽어보라고요? 잠깐만. 아, 앞 숫자만큼 뒤로 가는구나. 그러면 앞 숫자만큼 뒤로 가면 그걸 해서 두 개 동시에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건가? 종이가 안 읽어지는데. 2. 그렇다면 아, 잘못했다. 아이씨. 두 개 똑같은 숫자 맞추는 것 같은데. 2. 아이, 잘못했어. 또 실수. 2. 1.
아, 잘못했어. 이게 똑같은 숫자 맞추는 것 같은데. 됐다. 아, 뭐야. 똑같은 숫자 맞추는 것도 아니네. 뒤에 맞추고 앞에 맞추면 안 되나요? 아, 그래도 되는데. 어, 뒤에 식탁인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아, 모르겠다. 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야. 어딘가 힌트가 있을 텐데. 아, 그러네. 이거 2시간 안에 못 깨면 안 돼. 맞아. 이 시계가 있어. 힌트 볼까? 어! 뭐야, 힌트가. 이렇게. 아, 뭐야, 깨졌어. 아, 이제 못 봐. 아우, 이제 못 봐. 아우, 젠장. 거울이 내 얼굴을 못 견디고 있어. 아, 이 힌트가 어디서 나왔지? 네, 2시간 안에 엔딩을 보는 거예요. 원래 세이브가 안 되는 거래요. 96년도 게임이라서. 7, 8 하면 된다고? 아, 진짜? 아, 7, 8 만들면 된대요? 아, 고마워요. 내 출생연도잖아.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나. 아, 7 됐네. 아, 잘못했다. 아, 또 실수했어. 됐어, 8이 됐고. 왜 7, 8이죠, 근데? 아이씨, 잘못했다. 아, 젠장. 아, 잘못했어. 잠깐만요. 고정 게임, 지금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은데, 난. 그래서 7. 그러면 이제 1 만들면 8이죠? 1, 제발 1. 됐어. 7, 8. 오, 됐다! 오! 오, 뭐야, 왜 손이야! 아, 이거 왜 손이야! 아, 반지가! 만지면 이제 악수할 것 같아. 아! 이 반지. 일단 챙겨놓자. 내가 개고생했는데 이런 거라도 챙겨야지. 나중에 나갔을 때 보상받아야겠어. 나의 보상심리. 안돼! 돌이! 돌굴러 와요! 야,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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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